홀가분이네요. 뭘해기 네. 했기에 홀가분할까요? 짐을, 짐을 좀 내려놨다. 네. 뭐 이런 느낌인가? 누가 네. 어떤 짐을 내려놨을까요? 굉장히 한번 궁금한데. 홀가분. 네. 아, 어? 임시완 씨인데.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밀린 숙제한 기분. 그렇습니다. 드디어 갔습니다. 임시완 씨가 네. 사실 뭐 그룹 제국의 아이돌, 아이돌로 이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던 이제 배우로 어떻게 보면 좀더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렇죠. 임시완 씨가 지난 11일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음. 2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는데 음. 여기서 이제 많은 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음. 사실은 어 오늘 머리를 잘랐다. 근데 와. 이제 그 전에 뭐 배역 때문에 두어 번 자르긴 했는데 예. 아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밀린 숙제를 하러 가는 기분이다. 아. 마음이 너무 뭐 홀가분하다. 솔직한 심정이네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심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임시현 씨 전역 예정일은 2019년 네. 4월 10일이 어. 임시현 씨 전역 예정일로. 임시현 씨가 제일 예정. 싫어하는 말이 그거겠죠? 2019년이 올까요? <laughs> 네. 이병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그렇죠. 네. 근데 임시현 씨 네. 지금 정말 홀가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미생 네. 영화로 네. 옮겨가서 변호인. 네. 네. 네, 거기다가 오빠 생각, 생각. 원나인, 그리고 네, 불안당. 불안당까지 완전히 정말 나 연기파 배우야. 딱 도장 찍어 놓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홀가분할 것 같고요. 음. 게다가 칸도 갔습니다. 네. 바쁜 아. 일정 속에 그 칸의 음. 레드카펫에는 못섰지만 정말 그때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와서 음. 그래도 또 사진도 찍고 기자들도 아. 만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임시안 씨 봤는데 음. 예전보다 훨씬 이 당당한 모습 달고. 그리고 이제는 뭐 제국의 아이들 뭐 가수 출신 연기자가 아니라 네. 정말 당당한 한 명의 영화배우구나 네. 아. 그 느낌이 들었고요. 나 오늘 유대산 씨가 재야 얘기 안 했으면 모를 뻔했어요. 그쵸? 아. 네. 이제 우리 머릿속에 네. 그냥 예. 배우 임시완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수의 이미지를 지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맞아요. 게 아니에요 네. 불안당만 봐도 네. 정말 이렇게 착한 역할 네. 이런 게 네. 네. 아니라. 정말 뭔가 능글능글 카리스마. 맞고 네 카리스마 예. 있고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음. 네. 그리고 또한명 사실 또 조용히 간 우리 주원 씨 아, 지난 아, 5월 16일 날 이때 했잖아요. 아, 그런데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골 부대 돌파 대대 아, 조교가 됐다는 거예요. 전방으로. 아이고. 네 대단하죠. 야. 네 네. 그리고 그 사실 그 이제 근데 다행인 거는 네. 임시완 씨도 네. 왕은 사랑한다 어. 드라마. 드라마가 예. 방영될 거예요. 우리가 예. 이제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고. 예. 예. 주얼 씨도 마찬가지로 사전 제작 드라마 찍어놓고 가서 엽기적인 그녀 보셨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예. 않으셔도 어떻게 보면 네, 좀 빨리 당가 오는 느낌이 들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예. 예. 맞습니다. 저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이제 생방이니까 네. 급하게 핸드폰으로 녹색창에 임시완을 그러니까, 쳐봤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laughs> 영화 배우 가수 이렇게 나오네. 아, 아, 가수, 영화 배우가 아니라 오, 영화 배우가. 영화 배우 가수. 먼저. 어허, 게 먼저 나오네. 음,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죠. <laughs> 자, 한편 지난 1 1월에 입대한 이미시환 씨인데 네. 곧 TV에서 얼굴을 볼수 있다는 얘기 뭐예요? 네, 그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사랑한다. 네, 맞아요. 네 그. 유나씨죠. 예. 배우로는 임유나씨. 아. 그리고 홍종현씨랑 같이 드라마를 찍었는데 음. 이게 사전제작 드라마다 보니까 음. 그는 아. 같지만 이미 우리는 영화를 아. 볼수 있습니다. 아.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네. 뭐 이제 임시안씨 입대 소식을 네. 전해드리고 있는데 군대 가면 또 아무래도 면회가 아. 기다려질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좀 빠른 얘기긴 한데 예. 임시안씨 과연 누굴 기다릴까요? 사실은 군대 가면 은 정말 누구라도 서, 기다려지죠. 정말 성운할수 있는게 누가 면회 오냐 안 오냐. 그렇죠. 아, 그리고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아. 예.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시완 씨가 세기를 박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드라마 음. 왕은 사랑하다 제작 발표에서 음. 같이 출연하는 유나 씨가 가장 먼저 매너를 오지 않을까라고 <laughs> 어. 거기서 세기를 박았기 때문에 바람이네요. <laughs> 일단 그래도 유나, 씨 <laughs> 유나 씨가 가면 또. <laughs> 열애설 터지죠. 아유 막, 아니 그래도 아니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아, 같이 그래? 하는 동료니까 가야 네. 홍정현 씨랑 같이 가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소녀시대가 군통령이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유나 씨 한번 오면 임시환 씨 아주 어깨가 생활이 그냥 생활이 편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임시환 씨 누가 가면 면회가 올까 네. 봤을 때 일단 강소라 씨 예전에 아, 그 그러니까 미생 드라마에서 또 의리가 있으니까 안녕히. 강소라 가 거길 씨가. 가면은 현빈 씨가 싫어하죠. <laughs> <laughs> 아, 뭐 이렇게 자꾸 토를 달아요. 남 군생활 열심히 하는데좀 가게 해, 해 주지. 예, 어쨌거나 강소라 씨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수 현아 씨. 네, 현아 아.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활동했던 아이돌 또 그룹 출신이고 아. 또그 당시 소속사였죠. 소속사였었죠. 과거에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현아 이미. 씨가 또 간다. 라는또 어, 어.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또 우리 홍종현 씨가 네, 본인 SNS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요. 네. 같이 형이랑 찍은 사진이 없네 아쉽다. 음. 근데 곧 찾아가겠습니다. 이런데 네. 글을 올리기 때문에 네. 홍종현 씨가 뭐또 유나 씨랑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음? 또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종현 씨는 저랑 같은 소속사였어요 예전. 어? 어 그래요. 네. 깨알 그냥 자랑 한번. <laughs> <laughs> 자 그런 가 하면 네. 이때를 예고한 두 명의 배우 누굽니까? 또 있는데요. 네. 아저이 배우 가는 거좀 아쉬워요. 주창욱 어? 씨. 아 사실 2008년 아 데뷔했지만 네. 우리가 아직 그를 충분하게 흠뻑 음 느끼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상한 파트너 드라마 있잖아요. 네. 음 예, 예. 네. 아 이번에도 또 역시 연기 어 잘했는데. 아 잘해요. 네. 그 입대를 합니다. 근데 어 당장은 아니고 8월 14일날, 어 아니고 8월 14일날 어 입대한다고 미리 알렸어요. 참 착한 것 같아요. 이런 아 입대도 그러네. 미리 알리. 고 미리 미리 알려주니까 팬들이 준비할 수 있지. 마음의 그렇죠.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또한명 강하늘 씨. 아또왔나 아, 미담 제조기잖아요. 아니 야. 뭐 영화 현장에 스태프 100명 이름을 다 외우고. 야. 네, 야. 이 스태프가 카페에서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혼자 맨날 카페에서 일하는 거 알고 몰래 에어컨 선물하고. 네, 최근에 또 야. 아버지가 물론 본인 아버지의 칼국수집이지만 음. 거기서 맨발로 뛰어다니며 알바를 해서 내가 칼국수를 먹는지 강하늘 보는지 몰랐다. 야. 이 미담 제조기의 주인공 강하늘 씨가. 하늘 같은 음이네 네, 입대를 해서 아쉬운데 놀라운 거는 또 이게요 무슨 헌병대 전문특기병으로 자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대요. 네 헌병대 근무를 어, 하게된다고요또 헌병. 어. 그런데 조금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곧 드라마 나쁜 녀석들 이편또 음. 영화 청년 경찰 박서준 씨랑 두 네. 그 사람이 네. 경찰 대생인데 음. 이 나왔다가 네. 휴가 나왔다가 이 납치 사건을 네. 목격하면서 어떤 열혈 수사를 아. 보여주는 그런 예, 영화까지 예. 대기하고 있으니까 예, 예. 아쉬움이 조금은 달래지네요.